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훑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월 14일 하르키우주 북동부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 지역에서 지상 공격을 실시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에서 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공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민나 서쪽에서 제한된 반격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민나에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테르니 근처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소식통에 의하면 테르니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3만 5천명에서 4만 5천명 정도의 병력을 스바토베와 크레민나 방어선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베 북서쪽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탈환을 하면서 철도가 있는 쿠제미브카로 진격 중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 대한 지상공세를 실시했습니다. 바흐무트, 베살레, 노바카메양카, 옵틴, 오드라디브카, 이반흐라드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서 철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에서 방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바흐무트를 함락시키기 위해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10월 14일에 우크라이나군에게 빼앗긴 지역을 재함락시키기 위하여 이놀레츠강 인근의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거점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이 지역은 다비디브 브리드의 남동쪽 20km 지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을 향한 공세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화력투사 무기를 활용해 러시아군을 공격했습니다. 4개의 방공진지를 공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 지역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